지금 경로들을 합치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가 도시를 설계할 때다 바둑판 무늬를 형태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가로, 세로 50m면 50m, 100m면 100m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걸로 가정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 바둑판 무늬 형태의 어떤 루트, 길이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 처음에 도시를 설계할 때 최초 과정이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실 분을 생각해서 처음에 도시를 설계할 때 이렇게 다 바둑판 정방형으로 선을 그은 다음에 가상의 건물을 세우고 그 가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장소, 이 바다라든가 보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하고 남아있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건물 높이를 중앙에는 높고 층, 그리고 이렇게 가장자리로 가면서 낮아지는 그런 형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포물선 형태, 꼭뭐 정규 분포 같이 그렇게 형태의 도시 빌딩 숲을 이제 가상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들은 평면에서도 이렇게 직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건물 내부로 올라가도 직각으로 직선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있는 건물에서 여기 있는 건물로 뭔가를 배송한다 그러면은 이 물건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직각으로 건물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기는 직각으로 내려오는 지점이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러한 물류 프로세스가 있고 또한 이러한 것이 있고 또한 이러한 것이 있다. 그럼 세 개의 것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시간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면은 그리고 출발과 도착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로 합쳐버릴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운송수단을 투입되어야 될 운송수단의 수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건 뭐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어쨌거나 물류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경로를 우리가 만들어 설정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터미디어 프로덕션 사이트를 우리가 도출을 했었는데 그게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인터미디어탄 프로덕션 사이트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하는 거죠. 바로 컨슈밍 인터벌, 타임이죠. 타임을 고려해서 다시 짜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로가, 그러니까 인터미디엇 한 프로덕션 사이트는 이전 단계에서 결정이 되었고, 이 결정된 단계에서 이제 각 상품들의 이동 시간에 따른 출발과 도착 시간에 따른 그런 분류에 의해서 미니멈한 그러한 토탈 코스트가 조금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도출된 토탈 코스트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더 드는, 어쩌면 두세 배더 드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ANN을 지금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